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사 저후수는 그 딸류를 이 3일 이내로 골로 보낸다고 선포까지 했었는데요. 하여 딸류는 가족이 있는 부하들을 모두 다 돌려보내고 딸 7명이 결사대들만 남겨서 그 저후수를 상대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. 형님의 걱정 붙들어 매소. 내 이 펀날이 있는 이상 그 저후수도 이 기어서 나가야 될 겁니다. 야들아, 다들 연장 챙겨라. 그렇게 7명이서 이 5대 산탄총을 꽉 틀어잡고는 그날 밤 병원 호시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이 병원 안을 아시죠?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더더욱 쥐 죽은 듯이 조용한데. 근데 저 멀리서 이 두걱두걱하고 발자국 소리가 전해오는데요. 야들아, 전투 준비! 그러자 이 7명은 다들 병원 호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는 이 산탄총으로 그 문어구를 조준하였다고 합니다. 이 사리마들 중에 독종이 저후스다. 이놈한테 과연 우리가 상대가 될까? 펀라의 일당들은 이 다들 이마에서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이 문이 삐걱하고 열리니까 이 더더욱 바짝 긴장하면서 총을 꽉 거머쥐고 있는데 말입니다. 환자분, 약을 바꾼 시간입니다. 어마마마마. 네, 그 들어오는 거는 간호사였었으며 그 땅바닥에서 총을 꽉 잡고 있는 이놈들을 보자 화들짝 놀라는데 그러자 이 7명은 뻘쭘해서 다들 뒤통수를 쓱쓱 긁으면서 일어나는데 그러자 간호사는 지금 뭐 합니까? 어디 다 큰 어른들이 장난감 총싸움을 하는 거죠? 말세다 말세. 다들 이 멀쩡하게 생겨갖고는 지금 뭐 하자는 거지? 어라? 이 간호사가 글쎄 혀를 끌끌 차면서 장난감 총인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7명은 쭈뼛쭈뼛 하면서 다들 이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닌겔약을 바꿔주고 간호사는 나갔고 또요고요한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것도 몇 시간이 지났었고 이제 밤 11시가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또 뚜걱뚜걱하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야, 온다! 전투 준비! 요번에 틀림없다! 그렇게 또 다들 땅바닥에 잘싹 들러붙어서 이 총을 겨누며 바짝 긴장을 하는데 말입니다. 문이 또 삐걱하고 열리더니 또 아까 그 간호사인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아저씨들, 이게 대체 몇 시인데 아직도 이 전투 노름질이랍니까? 예, 그렇게 놓고 싶으면 집에 가서 놓으세요. 여긴 병원이라고요. 하참, 이 나이는 뭐 거꾸로들 잡섰나. 그러자 그 참 난감하구만.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자 다들 잠을 못 자서 이 두 눈이 새빨갛게 충혈이 되어서 졸려서 죽는데 이게 이제 몇 시야? 예? 이제 시간을 보니 새벽 5시가 다 된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형님, 그놈들이 뭐 온답니까? 만답니까? 이거 우리 어제 초저녁 6시부터 기다렸는데 날이 다 밝아오는데요? 그제야 딸류는 이 핸드폰을 꺼내서 그 저후스한테 전화를 넣는데 그러면 이때 이 저후스는 대체 뭘 하느라고 안 온 걸까요? 우리 한번 시간을 다시 하루 전으로 저후스와 딸류가 이 통화를 한 뒤로 되돌려보겠는데요. 저후스가 정다웨 리딩핀 야바만 데리고 이 병원에서 나왔었고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술 마시러 간 거라고 합니다. 이러한 건달들은 이 생사가 오가는 전투를 진행하기 전에 무조건 실컷 마셔둔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 이야기에서도 많이 했었죠. 하지만 이놈들은 어느 술집에서 간단하게 마신 게가 아니고 저후스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야들아, 쭉 좀 마셔라. 에? 야, 요 뜨끈뜨끈한 가마목에서 마셔야 되니 술이 더 달달하지 않니? 자자, 건배! 하지만 그날따라 이놈들이 기분이 좋아서 새벽 2시까지 퍼마셔댔다고 하는데 네, 만약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이 불안해서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? 하지만 이놈들은 너무나도 익숙해서 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데 그렇게 2시까지 기껏 퍼마셔대자 이놈들은 다들 푹 취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때는 12월이라 문 밖은 차디찬 겨울바람이 휘휘 휘날리는데 갑자기 나가기 싫어졌다고 하는데 아이구야, 편안하다 야 해야되다. 그 딸류인지 뭔지 하는 그놈을 하루 더 살게 해주자. 우리 이 뜨끈뜨끈한데 누워서 한잔 푹 자고 가자. 어? 다들 누워라. 그렇게 이놈들은 아주 편안하게 뻗어져서는 잠이나 쿨쿨 잤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삘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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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가 계속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이 새벽에. 왜? 리기야,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전화질이기 전화질이야? 에? 뭐? 헐,
약속을 어긴 거 이놈인데 오히려 조훈스 제 쪽에서 큰 소리를 제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 조훈스야 내 딸 류다 이놈아 너 오늘 밤 온다며 에? 와서 한파 붙는다며 그러자 저쪽에서 이 조훈스의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술이 과했다. 왜? 니놈은 하루만 더 살아라고 시간을 더 줬는데 그래도 뭔 문제야? 빨리 저 세상으로 올라가서 뭐 급히 만날 사람이라도 있는 거니? 그러자 딸 류는 어기 막혔다는데 아니 이놈아 우리 아들이 이제껏 한 잠도 못 자고 이 눈이 동그래서 기다렸는데 말이다 너 이렇게 약속 안 지키게 되면은 됐다 이놈아 네 딸 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훈스가 말을 확 끊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술이 깨면 찾아갈 테니 조금만 더 살아있어라 그래라 그래 하고 툭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이 딸 류는 또다시 띠띠띠띠 전화를 누르는데 왜 조훈스니 너 지금 누구 놀리니 에? 우리 애들은 오늘 하룻밤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샜는데 이제 와서 너희네가 술이 깨면 찾아온다고 그러자 조훈스는 이 제 쪽에서 짜증났다는데 그럼 뭐 어쩌라고 에?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내 잠 좀 자자 이놈아 이어 딸 류는 그럼 이러자 너 내일도 말고 이 모레에 찾아오라 내 이 아우들도 좀 하루 푹 쉬어서 원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제대로 붙자 이놈아 니놈들은 마실 거 다 마시고 잘 거 푹 다 자고 우리 애들은 한숨도 못 자고 그러자 조훈스 알았다 이놈아 그럼 내일 모레에 니놈 모가지 따라가 줄게 하고는 툭 끊었다고 합니다 이놈이 그러자 딸 요 곁에 부하놈들이 묻는데 형님 그놈들이 뭐랍니까 하고요 이 조훈스라는 놈이 글쎄 술에 취해서 잠에 꼬랐단다 뭐요? 그제야 이 부하놈들이 안도의 한숨을 휴 하고 내쉬면서 다들 이 긴장했던 어깨가 축 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제가 이야기로 하니까 이 긴박감을 못 느끼겠지만 이놈들이 온밤 동안 얼마나 두렵고 조마조마했을까요? 그 당시 하얼빈 제일 사리마와 붙어야 하니 말입니다. 이었다 류는 그래서 내 그놈들을 보고 이 내일도 말고 모레에 오라고 했다. 너희들도 이 하루 동안 푹 쉴 수 있게 말이다. 그러니 빨리 다들 돌아가서 한잔 푹 자라 고생했다 야들아 그렇게 다들 나가는데 훙알 혼자만 안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니는 뭐냐 왜 안 가 그러자 형님 이 아무도 없는데 형님이 간호는 누가 한답니까 제가 남아서 간호할게요 저 괜찮습니다 그러다 딸 류는 이 갑자기 속에서 뭔가 뭉클해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게 바로 그 낭만이 시대인 게 아니겠습니까? 괜찮다 아우야 내 화장실에 가도 이 호출기만 누르면 돼 그럼 어여쁜 간호사 언니가 찾아와서 이 다 해주는데 너보다 100배 낫다 이놈아 그러니 빨리 돌아가서 쉬어라 아 그래요? 그럼 저도 가보겠습니다 형님 저 한 잔만 자고 밤에 또 다시 올게요 그렇게 펑알도 집으로 돌아가고 딸 류는 잠이 푹 꼬라졌다고 합니다. 이놈은 몸이 총상을 입은 채로 밤새 한 잠도 못 자고 걱정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냐고요. 그렇게 다들 푹 자고 오후 1시쯤 되자 이 조훈스 일당들이 다들 부시시해서 일어나는데 아 심심하네. 이제 뭘 하지? 원래 있었던 싸움 약속도 이 뒤로 미뤄졌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삐리리삐리리 조훈스의 전화가 울리는데 왜 조훈스야? 네 그것은 바로 금방 푹 자고 잠에서 깬 딸 류였었다고 합니다. 조훈스야 니 오라 한 붙자 이놈아 어라? 이놈이 지금 날 갖고 노니? 조훈스는 휘둥그레 해놨다는데 아니 이놈아 너 낯설했니? 응? 뭔 헛소리를 연속 짓거리는 건데? 아까 새벽에 전화했을 때는 내보고 모레에 오라며 어째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? 그러자 딸 류는 피식 웃는데 그것은 내 아우들을 먼저 다 돌려보낼 계략이었었다 이제 다 보내고 나 혼자밖에 없으니 와라 조훈스야 우리 어디 한 결판을 내보지 뭐 응? 아우들을 다 보냈다고 하지만 조훈스는 믿지를 않는데 왜냐면 지금 조훈스는 종일 TV를 못 봐서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딸 류 이놈이 애들을 한가득 매복시키고 자신을 혼자서 끌어들이려는 수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
항상 이렇게 냉정한 머리를 유지하고 모든 것을 의심해야 이 조후스처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아니면 이 조후스만큼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웬만해서는 이미 잡혀들어간 지 10번은 넘겠는데, 그렇게 따 류는 이 오사시 권총 한자루를 철컹 장전까지 다 하고는 이불 안에 숨긴 채로 처음 누워서 기다렸다고 합니다. 네, 그 악마의 사신 같은 조후스를 말이었죠. 이어 딱 한 시간쯤 흐르다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이 조후스 정다웨 리딩핑 야바 이 네 놈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네 놈은 뭐 흡사 자신이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권총도 안 빼고는 이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였다는데, 근데 뭐요? 너 정말 혼자야? 차, 이 놈이 이거 뭐지? 물건이네 이거? 너 부하 한 놈도 없이 되겠냐? 조후스는 이 다류를 다시 보는데, 그러자 다류는 이 침대에 누운 채로 피식 뜨거운 미소를 짓는데, 흥, 조후스야 조후스, 내 너를 7, 80년대부터 알고 있었다. 니놈 덕분에 전 하얼빈이 다 공포에 휩싸였었고 밤이면 다들 문을 잠그고 나아가지도 못했잖니. 내 안다. 니놈을 건드린 이상 이 내 목숨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것을. 그럼 가도 내 혼자 가야지. 왜 내 아우들을 함께 데리고 가겠니? 아야야야야야, 멋있다야 이놈아. 조후스의 눈길은 이미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눈길이 아닌데. 그래, 얘기해봐라. 어떻게 놀겠니? 조후스가 묻자 다류는 또 썩소를 치는데, 어떻게 놀겠냐고. 그것보다 그 전에 너 나랑 약속 하나 해줘야겠다. 약속? 뭐 죽일 얘기 하러 왔는데 약속까지 해야 되니? 그래, 어디 한 두더나 보자꾸나. 조후스는 느긋하게 담배 한 대를 뽑아 물고는 불을 붙이는데, 그러자 조후스야, 너가 아무리 날아다닌다고는 하지만 내 다류는 네 아이 무섭다. 까짓 거 안 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니? 근데 내 가족이 있거든? 내 와이프랑 내 딸, 그리고 내 의형제들, 그들은 절대로 다치지 말라, 알았니? 너 어차피 나랑 함께 1대1로 맞다이 하다가 죽으면 그 너희 의형제들이 우리 가족을 가만히 안 놔둘 걸 내 다 잘 안다. 네, 모두가 이 조후스를 무서워하는데 왜 무서워하겠습니까? 그이 곁에 쪼에 난 강리창 야바 정다웨 등 무시무시한 사리마들이 있으니 무서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조후스를 죽이기는 쉽지만 그럼 다른 놈들이 이 가만히 있지를 않기 때문인데, 이 많은 놈들이 다 흩어져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려들지는 아무도 예측 못하니 말입니다. 그리고 이놈들은 원수뿐만이 아니라 그 원수의 가족들까지 몰살시켜버리는 아주 지독한 놈들인데, 하여전에 하얼빈에 마스라고 아주 유명한 건달이 있었는데 그 조후스의 의형제를 건드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었죠? 그와 그의 조직 전체뿐만이 아니라 그 마스의 온 가족까지 몰살을 해놓아서 네, 이 전체 하얼빈을 달달달달달 떨게 만든 거라고 하는데, 조후스야 이러자 모든 일은 내가 혼자서 다 떠안고 갈게. 그러니 내 가족들과 내 의형제들을 놔줘라. 어떻게 할 수 있겠니? 다류가 이 덮고 있던 이불을 왼손으로 확 치우자 그 오사시 권총을 꽉 잡은 오른손이 덩그라니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이놈이. 그러자 정다웨 리딩핑 야바 등 세 명도 이 권총에 손이 가는데, 하지만 잠깐만 잠깐만, 자를 계속해서 혼자 놓게 놔둬라. 제일 앞에서 조후스가 뒤에 놈들을 처음 막는 거였다는데, 네, 이 조후스는요 그 상대방이 손에 권총까지 잡고 있는데도 자신이 권총에는 손도 안 갔었고 뭐 아주 담배만 뻣뻣 받아가면서 태연자약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내 어디 눈 한번 깜빡하나 였었는데, 그래 계속 해봐라. 조후스가 얘기하자 다류는 이 오른손의 권총을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그 자신이 턱 밑에다가 이 갖다 댔다고 합니다. 조후스야, 너 내 가족과 의형제들을 안 건드린다는 약속 무조건 지켜라. 만약 너가 그거 어긴다면 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무조건 이놈을 찾아가겠다. 다류가 괴성을 지르며 이 방아쇠를 당기려 하는데, 네, 그 조후스가 척 다가가서는 권총을 휙 거두는데, 그만해라. 그만해도 됐다. 역시 우리 낭만의 시대의 건달이 아직도 살아있네. 조후스는 빙그레 웃으면서 새로 담배 한 대를 불 붙이고는 다류의 입에 넣어주는데, 금방까지 죽다가 살아난 다류는 씩씩거리면서 담배를 연속 빨아댔다고 합니다. 이어 조후스는, 내 생각이 바뀌었다 다류야. 너 대가리에다 쏘지 말고 그냥 그 다리에다 대고 그냥 쏴라. 그러면 이 일은 그냥 끝이다. 정말이야?
정말이야 정후수야? 내 다리오는 믿겨지지가 않아서 몇 번을 다시 확인하는데 이제 그 이러한 냉혈 살인마 정후수가 이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인데 정후수 같은 낡은 시대 낭만파 건달은 그 자신과 비슷한 놈을 보게 되면 끌린다고 합니다. 자신이 오른쪽 다리에다 이 권총을 갖다 대던 딸리오는 저 정후수야 너 이놈 혹시 나를 인정한 거 맞지? 에? 그럼 우리 이제부터 친구 먹는 거다 오늘부터 1일 그러다 정후수는 시끄러우니 빨리 꺼내라 이놈아 라고 시끄러워 하는데 이어탁탁 하고 딸리오는 그 자신이 오른쪽 무릎에다가 두 방을 쏴댔다고 합니다. 그러다 정후수는 역시 괜찮아. 여기 의사고 간호사고 다 있으니 치료 잘 받아라. 그리고 나중에 다 나오면 나한테 전화 한 넣어보든가 내 시간이 되면 뭐 함께 한잔하든가. 그렇게 정후수는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. 이어 밖으로 나온 정후수는 이 다짜고짜 외나한테 전화를 넣어서는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. 그 내 어쩌다가 제대로 된 싸네 한 놈을 봤다. 그러니 이제 그 따류라는 놈을 그냥 놔둬라. 그놈 다리 한쪽으로 너희 총상을 퉁 쳤으니까 말이다. 알았나? 당연하게 외나는 그 정후수의 말을 따르겠죠. 그러면 그 따류 쪽은 어떠했을까요?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온 펑알은 이미 그 불구로 된 따류의 다리를 보고는 팔짝팔짝 뛰었다는데 뭡니까 형님? 모래 쳐들어온다는 놈들이 왜 갑자기 온 겁니까? 내 그놈들 당장 펑알은 그 정후수를 찾아가서 함하겠다고 설쳐댔다고 하는데 하지만 따류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합니다. 아니야 야들아 이것이야말로 이거 제일 좋은 결과다. 이것보다 더 나은 결과는 없을 거예요. 네, 그 하빈 강바즈 조에나한테 총질을 하여 쓸어눕히고 또 정후스한테 한 붙잡고 대들었었다. 이러한 놈이 하빈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거는 그 하빈에서 유일한 놈인데 그 뒤에 정후스의 집에는 이때 가면 키가 2m는 넘어 보이는 기껍다리가 쩔뚝쩔뚝거리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. 네, 그 정후스랑 술 한잔 하자고 말이었죠. 하지만 이미 다리 한쪽을 잃고 이 나이도 많은 딸류가 그 험한 강호 바닥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냥 자신이 나와 발이나 지키면서 가끔씩 정후스와 술이나 퍼마시면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